또 멜라정이라는 그 초가집에서 정말 어떤 쓰레트집이나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쌀밥이라는 게 제사 때 한 수저 이빨 뜨면 말 거를 10번, 20번에 아까 와서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이 돼서 지금 모든 분들이 흰쌀밥을 많이 먹다가 이제 보리쌀이나 잡곡밥으로 먹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어릴 때 그 쌀밥을 지금 다시 잡곡밥으로는 먹을 수 있으나 무너진 환경은 다시 복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주도의 초가, 제주도의 삶의 한 50년대, 60년대의 우리 삶의 현황을 한 개 면만이라도 보존해 놔뒀더라면은 아마도 그 면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마 관광지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때 5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전부 지붕개량을 하고 전부 이식줄 다 바꿔버렸는가?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제 바로 관광, 앞으로 관광시설이나 환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관광정책이나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그 자랑하던 해안자연공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졌죠. 중산간이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젠가 제가 관광지에서 한 단체 노부부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제주에 왔더니 숨 쉬는데 부담이 안 간다. 이거 얼마나 시적으로 제주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다수를 먹으면서 야, 물도 좋다. 우리가 그런 걸 만나야 됩니다. 이제 바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가지고 숙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여러 그 기초연설에서 오상훈 교수님이나 1, 2, 3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존중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논할 가치는 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 곶자월을 사진을 오래 찍다 보니까 며칠 전에 서울 지인하고 교리에 있는 생태 곶자월 휴양님을 집에서 2시 반에 나갔어요. 새벽 2시 반에 나갔어요. 그래야 큰 지근이 오르면서 일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같이 간 온 분에게 당신 여기 왔다 가서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답변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곶자월을 그 밤에 가고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 좋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연과 함께 할 때 그 값어치는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5만 원 내지 10만 원 가치가 있다. 그건 오직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전문가분들이 의학적으로 잘 발췌해서 이것을 제주도의 홍보 자원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곶자월에 대한 제주도의 곶자월이 맞습니다만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1,000원 받습니다. 아까 우리 저 오상호 교수님이 성산포에 2,000원 받고 오니까 막 밀려드는데 10만원 받으면 안 올 거 아니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제 주관대로 5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1,000원 받고 입장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좋은 자원을 우리가 그냥
공개하고 그냥 내버리고 있던데. 자, 얼마 전 아마 중앙 방송에 이걸 봤습니다. 중국의 돈 많은 분들이 일본의 후지산에 있는 공기를 캔에 담아서 수입을 한다. 근데 그걸 사 먹으려면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좋은 곶자왈 한라산에서 나는 그러한 공기를 왜 중국에 있는 부호들에게 왜 우리가 못 팝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곳을 왜 그분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냐는 거죠.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국 관광이 지금 엄청 밀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가치가 높은 분들은 거의 안 오죠. 아마 작년에 중앙방송을 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신혼 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하고 싶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쓰고 가는 게 3천만 원을 쓰고 간다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왜 우리 이거 유치 못합니까? 그래서 언젠가 재작년에 뭐 지사님 앞에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어 얘기 제가 드렸죠. 그분들을 제주도에 유치하자. 그러려면은 적어도 제주도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전천후 웨딩 촬영 장소를 한 500평대 대규모로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하자. 이것을 찍어서 북경에 가서 전시하고 상해 가서 전시해서 제주도로 그분을 끌어들인다면 2인당 3천만, 두 분이 3천만 와서 2천만 쓰고 할 거 아니야. 이런 부가가치 요풍을 왜 안 합니까? 나 잘 힘써. 그걸 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학회에서 잘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또 도청에다 입안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 작년에 그 원우링 지사도 참석한 환경 전문가들이 원탁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참석한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로 좀 보고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자연이 자 제주 환경 도민 원탁 토론에서 제주 자연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 곶자왈, 습지, 숲 등 잘 보존된 그대로의 자연 환경이라는 응답이 45%였습니다. 그다음에 한라산 오름 바다 공기 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청정 자연 환경이 30%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의 환경 자연 환경 가치가 직면할 위기 요인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이 36%, 가장 많이 꼽혔고 곶자왈을 비롯한 오름과 중산간 등의 자연훼손이 15%라고 12%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해서 생태관광을 접목한 내실에는 웰빙 관광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치도 고맙습니다. 예, 저 홍순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제동을 걸려고 했는데 우리 학회장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무슨 뭐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나보고 안 된다는 손사래를 쳐가지고 나중에 좀 자리하십시오. 자, 그 토론자들께서는 주제 발표와 기조 발제 연설을 한 분들한테는 특별한 그 질문 사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조 발제 연설을 하신 우리 오상훈 교수님이나 나머지 세 분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제가 2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에 앞서 후로에서 좀 그 더 알고 싶다 아니면 꼭 멘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 몇 분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희망하시는 분
네, 질문 우선. 자, 없으면은 우리 오성환 교수님이 좀 마이크 좀 달라 그러니까. 네. 왜 불러주신 질문 안 하세요? 무슨 좀 하지.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있어서 좀 겁나 사는.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환 교수에게. 홍성환 교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융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 융합의 필요성. 사실 융합이 처음부터 있는 거죠. 원래는 있는 겁니다. 우리 저 안선영 이사님 말씀한 것도 자연하고 문화 융합 필요하다 하는데 자연하고 문화 원래 융합이 돼 있죠. 근데 융합하는 방식이 조금 엉성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관광에서는 산에 갔다 오면 내려와서 흑돼지에 막걸리 먹거든. 그 융합된 겁니다. 그게 됐는데 더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화두하고 그 범주 내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을 시킬 때 좀 질적으로 좀 고도화시키는 융합. 그런 융합이 필요하고 그 형식적인 융합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관광객들 뭐 일반 농원 이용하고 뭐 하는데 뭐 별로 그 수입에 뭐 크게 도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홍순병 그 소장님 말씀한 게 상당히 이게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제주도의 지금 전통 읍면 한 개라도 그대로 몇백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더라면 그게 제주도에서 최대의 관광 명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도에서는 항상 모든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통과시켜서 최선의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항상 그러면서 개발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평가를 확실하게 다 거친 다음에 고자월도 파괴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만 지나면은 잘못된 허가였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도 아직도 계십니까? 박사님 이거 고쳐야 될 거라고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주제 발표하신 분 뭐 예 우리 진대석 진대식 우리 저 위원장님. 제가 그 질문한 것이란 답변을 뭐 남편 수사관님 그 하와이의 어떤 방향적 것들이 있는데 그 행동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긴데요. 사실 그걸 이걸 기술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10분에 15분에 하라는 거는 이건 안 돼가지고 뺐는데 예를 들면요. 행동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략계획이라는 행동계획의 핵심 부분이 큰 이슈 하나가 던져지면 거기에 행동계획이 목표, 실행 방법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저하고 서비스 한번 가시면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요, 그 하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속가능한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하와이주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관광객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와이 인구가 불어난 것에 대해 걱정을 해요. 우리의 지금 한계 자원에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식하기 위해서 하와이주에서는 지역 단위, 단체 단위로 훈련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에서가 커피스트 빌딩 어시스턴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그 지원 단체에다가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관광객이 오면서 그 혼합된 문화가 형성돼 다민족 그 문화가 형성돼가지고 자기 본질적인 문화 하와이 원주민은 본래 그 폴리네시안인이에요. 폴리네시안인 이외에 아까 말씀한 일본인, 필리핀인 막 섞여졌잖아요. 그것도 문화거든요. 현실적이냐 그것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거론자는 건데 관광의 만족도 문제인데 이 만족도를 이 사람들을 스루시로 평가해가지고 이 관광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와이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폴리네시안 컬처럴 센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관광객들 환승을 지어야 돼. 그냥 매력해가지고 그때 하와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재방문하고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 측면에서는요, 생산품, 관광이 환경만 보고 무슨 뭐 요트라 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고 사는 물건, 먹는 음식의 질, 그 다음에 서비스 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코스트가 비싼데 배 타고 그 뭐 한 10시간 가까이 가는 곳에 가면은 그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 환대 정신을 해가지고 물건도 줘야 되고 서비스도 높임으로써 이걸 커버하겠다, 이런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그러면은 어디요? 전정하세요. 예, 공장님들 앞에서 문자를 쓸 수는 없고, 제가 한 관광산업에 한 50년 체험했던 거 100가지만 오늘 발표해서 연결될 듯 하면서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같이 보게 되어있어요. 안 들려? 아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에서는 1,100 명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텔레비를 봤을 적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장사가 나면은 조문을 하듯이 이분들에게 무언가 벚꽃이든 동백꽃이든 아니면 한라산 난초든 이런 것을 해서 뭔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기관은 없는지, 아니면 사업체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이 제주의 그 여성 차별을 말씀을 여기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제주에는 국내 가이드만 약한 자격증이 한 7,000배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이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은 한 300명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요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300명 중에도 둘로 쪼개져서 하나는 사단법인 채로의 움직임, 하나는 협동조합으로 움직임, 뭐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이 그렇게 많이 온다 하더라도 제주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관광 5대 기능, 저희들이 80년대까지 주장해 오던 겁니다. 근간에는 저 관광이나 잘 저들 아직도 모르겠는데, 핵심용 알레, 알선, 운송, 수출, 홍보,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며 소득이 올 수 있을까? 이 다섯 개 기능이 소득이 높아지면 지역 주민이 자연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게 된 건데, 이 다섯 개의 기능이 관광 호텔을 제외하고서는 소득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세무서에 그 부가세 신고로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제주에 제주도민이, 그러니까 향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될 게 아니냐. 지금까지 내륙지방에서 송객하는 데만 의존하다 보니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적실히 필요로 하다. 그 5대 기능이, 관광산업체 5대 기능, 핵심 5대 기능이 좀 살기 어려운 그런 그 형편 중에 하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기관에서의 하자입니다. 하자라고 할까 잘못이라고 할까. 그런데 제주에는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알레 데스크 하나가 약 5평방미터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5억 내지 6억, 또
밖에 청사 아내가 청사 밖에 알레소가 한 달에 80만 원, 거기 한 60개 업체가 지금 상주되어 있는데 그 집이 모두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합하면은 4-5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의 관광산업의 핵심 5대 기능이 견딜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좀 주제넘지만 오늘 이 학술 발표에서 내가 보지 못하던 직접 향상 방안이라는 게 눈에 띄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학자님들 더 연구를 해봐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정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술대회가 이제 종료를 임박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토론회장이 열기가 후끈합니다. 그 이 같은 그 토론장을 20여 년간 늘 지켜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신 우리 원로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관광학회 제2대 학회장을 역임을 하시고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은 늘 우리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응식 교수님 소감 한마디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이정열 교수님,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영국 메세지 관광학으로 유명한 이 세리대학에서 아마 학위를 받고 또 호주로 건너갔다가 지금 일본에 와서 이 교수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과 호주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그 제주도라고 하는 그 작은 섬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그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가지를 이제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얻는 그 시사점이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철수 박사님 여기에서 이 우리가 이 제주도는 참 이제 관광 자원이 아름답고 또 해안선이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보물을 갖고 있어도 우리 제주도는 그 자체가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하나의 그 충격을 받은 거는 그 고산에서부터 이제 대전까지 이어지는 곳에서 돌고래를 이렇게 이제 봐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다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그 풍력 발전을 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 경관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그 제주도에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전기 몇 톤 그 벌고 또 그런 걸 또 재벌이 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벌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경관이 다 이제 망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이제 풍력으로 이제 돌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지저분한 물이 또 흐르고 그렇게 되면 이 돌고래가 여기서 이제 지나가겠냐, 이게 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달리 하고 우리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이걸 제주도는 참 우리가 아름다운 섬, 오로 우리가 이제 거듭 우리가 이렇게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호주의 이제 이 강가로 아일랜드 그 강가로 섬하고 우리 제주도를 아마 그 비교 연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그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가게 되면은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큰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 대학은 그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만은 그거는 에딘버러시 전체가 세계 그 유산입니다. 그 큰 것인데 세계적인 전체 도시 자체가 세계 유산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제주도는 뭐 성산 일출보에 대한 한라산 이런 게 지질공원 일부만 우리가 세계 유산인데 그 영국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연유로 4월 한 달 동안 그 영국이 있어서 영국이 그 북단을 두 개 이제 여행하면서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이제 둘러갔습니다. 참 그 좋은 기회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자연경관이 그 보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아름다운 그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홍순병 그 의원도 그 골자관이 정말 이것이 보존할 만하다. 그 아주 뭐 세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 정책적인 것이 토지를 지금까지 보존한 거면서 사들이고 그걸 무자비하게 대접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농민이라든가 목장주 같은 거는 땅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농사합니까, 지금. 땅은 올라가고.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거기서 이제 목장에서 양 기른 사람이 전부 다 인크로즈 무브멘트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의 도민은 앞으로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전라도라든가 경상 산천으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정책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라든가 그 정책적인 거 지금 사실적으로 좀 그 기대가 사실 우리가 이 도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실망한 점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잘 우리가 이제 보존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진대식 위원님께서 저번은 아마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관광 구제 개발과 과장님으로 계시고 오래전서부터 하와이에 관해서 상당히 그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실질적인 걸로는 하와이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제주도 학교의 사회발전 연구에서 하와이에 관한 그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25년 때 그때 제가 참석해서 저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제 경제학 우리 이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이제 관광과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접한 그런 걸로 이제 대학에서 뭐 이렇게 생활해봤습니다만 그때 제주도의 관광 종합 개발의 그 캐피탈 포메이션 그 자본 형성에 관한 걸 제가 파트로 해서 하와이 대학도 오고 또 하와이 대학에 보면은 아세아 문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자들도 오고 그 대토론회를 이제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와이에 관한 그 연구는 오늘 그 진대식 위원님이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자료를 해서 그 연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새로운 인터넷에 빨아가지고 새로운 그 자료를 입수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학자라든가 도에서 그 많은 연구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요 그게. 25년 이후에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우리 학회도 좀 앞으로 좀 그런 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이 제주 도정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다 이제 분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의 이 경제는 상당히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위기일발입니다. 여러 개 조선산업이라든가 철강산업이라든가 지금 다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세계적인 그 어려운 그 여건 하에서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의 관광 발전이라든가 뭐 아까 이게 말씀한 것처럼 경제적인 걸 엮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냐는 걸 굉장히 중차대한 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할 때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잘 우리가 보존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소실이 됐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은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에서 이제 발제라든가 기조 연설해 주고요 오상훈 교수님이라든가 또 우리 학교 전문 여러 또 토론자로 임해주신 여러분을 제가 이거 한 20년을 학교적인 초창으로 학교 전문했지만은 그 대표로 해서 정말 고마움을 이제 표시합니다. 이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았던 여자가 그 저희도 관광하려고 이러는데 가면서 부탁해 놓은 게 있구나 딱 2초만 얘기해 2초라도 제주도는 관광 자원으로서 산다고 하면 여자가 껴있어요.
근데 이 관광학회의 학자님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여성들을 조금 부대접으로 한다고 그래요. 어째 그러냐? 지금 관광 알레원들이 자식들이 엄한 돈 어디 신명나죠 이거? 이런 얘기, 그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들었답니다. 무슨 알레니 받아왔죠. 아니는 게 뭐라고 하더냐? 저 손님들이 와서 물건 사면 거기다 얹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를 받아왔지니까 이런 돈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알레온 1호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이드가 같이 나에게 와서 울면서 우리가 좀 더 생활을 안정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가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김재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부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그 납득이 갔을 겁니다. 시간이 마구 지났지만은 우리 학회장님이 뭐 오래 남아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또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열띤 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끝까지 그 정말 치열한 이런 그 발제와 토론에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또 학회 회원 여러분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이번에 기조연서서부터 발제한 것서부터 토론하신 것 제가 지금 녹음을 해놨습니다. 저 발제해서 예약해가지고 행정당국에다가 그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이 정책 위반을 하는데 꼭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저도 건의서 올리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충무이사님이 안내해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이 토론을 종결을 하고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시간 잘 따라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2시부터 정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플러에 안 돼서 오늘 제주 포럼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 일정을 보니까 6시 10분부터 6시 10분에 종료가 되고 6시 반에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는 아직까지도 후끈하고 뜨겁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포럼보다 더 뜨거운 충계 학술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 충계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체 사진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하고 발표자, 기조연설 하신 분도 사진을 찍고 식당은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관광 웰컴센터 쪽으로 나가서 우회근 하시면은 건너편에 보면은 추자 본섬이 있습니다. 추자 본섬 바로 옆에 제주 올레섬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쪽. 최현철 교수님. 하나, 둘, 셋. 그냥 어떻게 할게요?
네. 아니 재무이사님 해드릴게요. 네, 찍는데요. 김태균 아니, 예. 가만히 계시면 땅하러 오신 것 같거든요. 이거 사진 하나 찍어줘. 재무이사님 그 뒤에 우리 학생 하나 찍어줘. 네, 잠깐 하나만 더 찍고. 오케이. 웃으시면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자, 하나 찍어줘. 이걸로 이거 이걸로 찍어줘. 성경은 무엇이?